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비트매니아 여덟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 역시 최창환 선임 기자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전 이후에 거시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SEC랑 뭐 한 거를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두 가지 고용 지표와 예. 이제 물가 상황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고용은 엄청 달궈졌다가 이제 한풀 꺾이면서 안정세로 가고 있다. 예예. 예.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예. 예. 물가 지수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와 고용이 안정이 된다. 했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금리를 내려가는 과정이 곧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를 올리지 않고 네. 그리고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하나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정확히 말하면 꺾기보다는 꺾을 발판 정도 내려놨다. 그렇죠. 요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를 좀 본다면 미국 중앙정부의 부채, 뭐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리스크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하다. 예, 월 5천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금리가 지금 4.2% 수준까지 10년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중앙정부가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졌다. 어우, 진짜 이자 많습니다. 네, 때문에 그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의 이제 은행권의 이제 예. 부실 가능성 역시 그렇죠.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예. 금리가 높다는 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예. 은행들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 부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은행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힘들고 낮춰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명분과 미국 정부의 어려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어려움. 요 세 가지 때문에 그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이상 안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시장은 보고 있고 네. 블랙록이 그것 때문에 채권을 무조건 사라고 이렇게 권유했을 정도다까지 네.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얘기하시면서 이제 믿었던 미국 국채가 뒤통수를 쳤던 그 사건이 그렇죠.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시장이 갖고 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매크로 얘기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 뭐 우리가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아직 뭐 용어가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만 일단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예, 예. 반감기라는 게 그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방사능도 아니고 반감기가 왜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4년마다 그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네.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09년도에 그 10분에 이 블록이 형성되는 시간이 10분마다 형성되거든요. 그 10분에 그 블록을 형성한 채굴자에게 50개를 주던 걸 50개, 25개, 12.5개 6.25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6.25개를? 네, 4년마다 줄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내년도 4월이 되면은 3.125개로 이거를 갖다가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개수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들어오는 양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다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뭐
경쟁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가격이 절반에 상당하는 채굴 했을 때 가격이 경비를 충당할 정도까지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자동 메커니즘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이렇게 지날 무렵이 되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다가 지나고 나서 제대로 들고 잘 움직이거든요. 그럼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 데다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내년 4월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비트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팎의 요인이 다 비트코인의 우호적 환경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요인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뭘 말합니까?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처럼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죠. 왜냐면 개인의 자유를 위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환경 오염을 지켜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접했다는 건 뭘로 하냐면 그 위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시선으로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하나지만 위험 자산으로 봤을 때는 금리나 완화적인 금융 정책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에 뭐 필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반감기에다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 위험 자산으로 그 금리 인하에 대응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 그리고 세 번째로 ETF 승인에 따른 가격상 공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 이런 예. 것들이 겹쳐서 그게 내년 초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세 가지 호재, 커다란 호재, 대형 호재가 만나는 내년 초가 기다려집니다. 아, 굉장히 뭐 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예.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ETF 승인이 내년 4월에서 3월 정도에도 겹쳐서 반감기와 함께 찾아올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예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긴 하는데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월쯤에 이제 신청했던 큰 회사들의 신청 건수가 240일까지 밀 수가 있는데 그게 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을 때 시기가 이제 봄 정도 되기 때문에 봄이 아니라 이제 1월 10일이거든요. 예, 예. 제가 날짜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그 본래 9월 2일 날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승인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 예. 예, 다른 데서 신청한 거하고 맞물려 갖고 8월 말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연장을 해버렸어요. 일괄적으로. 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연장된 날짜가 10월 16, 17일입니다. 예. 45일씩 연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9월 1, 2일인 걸 갖다 45일 갖다 미리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10월 중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이때부터 또 그 다음번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예. 45일이. 그러면은 그땐 60일인가?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은 1월 10일 날, 예. 그, 저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의 최종일이 이제 그날 마감이 돼요. 1월 10일 네네네. 날. 1월 10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는 아마 그, 안 해줄 거다. 왜 안 해주냐면은 그, 그레이스 케일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예. SEC도 뭐 생각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10월 중순에 당장 하진 않는다. 예. 근데 1월 10일이 되면은 그 캐시우드 회사가 신청한 그 아크인베스트의 최종 마감일이 다가온다. 네, 20일 쉐어스 그거죠? 네, 그 최종 마감일이 다니까 왔을 경우에 그 아크 인베스트를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다 제일 먼저 최초로 신청하기도 했고 그 알려진 데서 예. 그런데 그 1월 중순에 또
그 피델리티하고 블랙록의 신청기일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크인베스트의 신청기일에 맞춰가지고 아마 같이 무더기로 이렇게 신청해 줄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시점은 1월 초무렵이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는 뭐 4월이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그 상반기부터 인하 얘기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뭐 1월 달, 4월 달 그리고 상반기 인해 이런 식으로 다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 호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 대형 호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내년 상반기는 그 비트코인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선취미하는 사람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쪽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코인은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쪽에서 봤을 때는 1, 4분기는 아주 약간 기분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군요. 일단은 뭐 SEC 입장에서도 뭐 소송에서 지고 이기고 뭐 승인을 내주고 이걸 떠났을 때 기관으로서 입지가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해줄 땐 해주더라도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SEC 입장에서는 참 지금 어려워요. 아까 그 전번에서 사면 초과라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SEC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행정력을 자의적으로 충분히 사용해 왔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정당성이나 사회적 인정을 갖다 받으면서 공감대를 갖다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네. 힘이라는 것도 자꾸 막 쓰다 보면은 그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왜냐면 인정받지 않는 권력이나 권위는 그 도전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 하나인 사법부인 법원이 그 SEC에 꼭지가 돈 없게 들래 입장이 그 불만이 타당하고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계속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암호화폐업계에서 SEC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초기에 리플을 증권이라고 했을 때 그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재민이도 그렇고 바로 그냥 다 내렸죠. 바로 다 내려버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리플이 야 순망치하냐 내가 죽음 니들도 죽어 할 때 너만 죽어. 왜냐면 SEC가 워낙 세니까. 또 이제 바이낸스랑 이제 코인베이스 막 소송 걸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SEC가 워낙 세니까 이제 막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그레이스케일 보세요. 이거 뭐냐면 그리고 리플은 SEC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지들이 걸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승인 안 해준다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승인 안 해준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네네. 아무리 미국이지만 그 규제 당국이잖아요. 리플 때릴 때 아, 나 몰라 나 몰라 하던 애들인데. 근데 법원 판단은 이제 이제 원고 측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측에 힘이 실리는 판결을 일단 내린 거잖아요. 그것도 항소 법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씩 그렇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SEC라는 기관이 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기 이제 거기에 SEC가 업계에서 미움을 산 데다가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는데 예, 예. 또 9월 달에 상원 하원에서 그 금융위원회 쪽에서 각각 그 청문회를 열어요. 그래서 SEC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 압박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너무 명확한 기준 없이 업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 통일된 기준이나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네네네. 뭐들 니들 마음대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하냐 하고 의원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도 손을 들어준 데서 이제 그 입법부도 이제 겐슬러 위원장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SEC 입장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아 나는 이래 해가지고 기존 입장을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다. 기존 입장을 버티기는 힘들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실익과 명분을 찾으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모색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탈출 지금 루트를 찾는 쪽은 SEC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오는 얘기가 그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JP모건이 경쟁자 아닙니까? 예. 근데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다. SEC는 다른 데로 갈 길이 없다. 이렇게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긴 암호화폐도 아니에요. JP모건이나 블랙록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어가 아니라 레거시 금융들. 여기는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SEC보다 더 센데예요. 전부 출신 장관 뭐 다 그런 쪽 아닙니까? 뭐 그렇죠. 골드만삭스부터 해갖고 거기는 이제 회전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학자든 갠슬러보다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이렇게 그 정부로 간 그 바이든 정부는 특히 저기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는 약간 관치금융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갠슬러보다 훨씬 센 애들이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갠슬러 입장에서는 아이 망했네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아 어쩌다가 네. 이렇게 됐지. 뭐 저희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일자리를 알아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왜냐면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갠슬러가 입장을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 결국에는 트럼프가 돼가지고 갠슬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전 위원장 SEC 거기도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승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 그 갠슬러는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다. 이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SEC 위원장을 했는데 예.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지금 예. 후보가 예. 있을 때 이제 위원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뭔가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또 아크 인베스트 뭐 이런 쪽에서의 현물 ETF 신청권이 일단은 내년 1월 초에는 뭔가 움직임이 확실히 최소한 한 개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 화면상에 보여드린 표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허가가 되면 지금과는 좀 다른 판도가 생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이제 분석가들은 아마 허가를 내주면은 조건을 맞춰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뭐 특혜 시비도 있고 그리고 SEC가 늘 얘기하던 게 뭐냐면 소비자 보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주면 경쟁이 생겨갖고 수수료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참 미국답네요. 네, 그래서 SEC가 자기가 기존에 얘기했던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그 조금 조건이 나쁜 애들 발리하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좀 해서 야 넌 요걸 좀 조율해 해갖고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한 번에 원샷에 다 해줄 거다. 이제 이런 관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 신청하는 애들은 뭐 따로 심사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이제 걸려있는 애들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승인을 하겠다면 조건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협상하면서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저기 그 미국에서 2004년 10월에 그 금을 기반으로 한 ETF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당시에 파운드 336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50만 원 되네요. 이게 저기 국제 금시장이 온스당 저기 런던 시장에 예, 현물금이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 17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5배 정도 오른 것 같네요. 4-5배 뛰었네요.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올랐고 근데 금이라는 거하고 비트코인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그 다른 건 딱 떨어뜨리고 비트코인은 그 공급량이 이제 끝이 있는데 금은 공급량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비금은 이제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금 선물을 통해서, 이게 비트코인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금은 완벽하게 그 금이 통화의 중심이었다가 미국한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 달러가 페트로 달러를 하면서 쫓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왕이었던 거죠. 지금 뭐 그냥 사치제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예. 쫓겨난 왕의 가격이 달러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새로 쫓아온 왕보다는 더 오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금처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죠. 이미 끝볼때가 다 돼 있고 예. 공급량이 이제 거의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년부터 가서 이제 늘어나면은 그렇게 되고 이제 최종 공급량이 결정돼 있고,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금에서 달러 피아트 머니로 여기다 새로운 P2P 화폐로 해가지고 뒷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ETF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금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좋겠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5천억 달러인데, 금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매김을 한다면, 금보다 그 더 편리하다, 이동하기 편리하다, 공급량이 적다, 더 잘게 쪼갤 수 있다, 누구의 감시도 안 받는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장점을 갖다 쭉 생각한다고 봤을 때, 그 금이 대중들이 ETF를 갖다가 접하면서 비트코인을 알고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도 더 많이 할 거고, 예, 예. 그 가서 뭐 개인이 살 때거나 누가 살 때도 이거 왜 사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면 아, 비트코인이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도 더 적극적으로 들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 금을 갖다가 비트코인이 뛰어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금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거든요. 단일 품목으로. 네. 저기 애플이 뭐 3조가 넘었다 그러는데 금은 13조니까.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 향한 이 여정을 갖다 이제 시작할 거다. 라는 걸 일단 이 그림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이 자산 운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는 회사죠. 네, 왜냐면 여기는 예. 영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영업을 하는 기관이죠. 네, 영업들을 예. 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왜냐면 수수료를 갖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열심히 성장하고 다닐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거예요. 도소매 회사죠? 예. 네, 도매 회사죠. 일단 도매인데, 그,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금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자산의 5%를 여기 넣어야 돼. 이런 얘기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를 여기다 넣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신규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괜찮다고 인정이 되면은 규모가 큰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규모를 갖다가 그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때 일정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5%가 아니라 1%만 들어와도 지금 몇십조 달러를 블랙록만 9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1%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포트폴리오상 비중 비율이 예.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거기다가 이 블랙록은 또 저기 그 CEO가 여기 푹 빠졌거든요. 네. 예.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지금 푹 빠지셔갖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훌륭한 사람이죠. 공부하니까. 예. 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예.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 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SEC가 분위기가 안 좋고 뭐 그레이스케일도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고 한데 가격은 계속 눌려 있네요. 그 이제 그 기점을 어디서 보느냐인데요. 네. 이제 69,000달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네. 그리고 이
그게 많이 최저로 떨어졌던 뭐 한 1만 7, 8천 달러. 이제 이걸로 따지면 꽤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그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땐 꽤 많이 올라온 거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올해 초 상승률로 비교하면은 많이 오른 거고요. 그렇죠. 이제 작년 11월에 그 FTX 이후에 그러면 많이 오른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뭐 지금 가격이 그 비트코인 가격은 이것도 좀 떨어져서 봐라. 그러니까 그 줌 아웃 해 갖고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계속 오르는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 로그 함수라고 해가지고 제곱근을 갖다 구해서 하는 거는 예. 이렇게 타원형으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네, 올라가죠. 계속 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높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가격이 형편없이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 생긴 지 십몇 년 된 자산이 벌써 그 5-6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 한때는 일주 돌파했었지만 그리고 그 점점 이 수용이라는 게 지금 뭐 정치적 수용, 네. 국가의 수용, 기관 투자가의 수용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갖다 봤을 때 특히 ETF가 되고 금리도 인하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 있으면 조금씩 사두시는 것도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저희 이제 최창원 선임 기자께서 뭐 가격을 뭐 차트를 놓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그리고 어떤 사유를 놓고 이것이 뭐 어떻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긴 안목 속에서 투자를 해라. 그것도 지금 당장 없어도 나에게는 괜찮은 돈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편이시잖아요. 그 어디 봤더니 뭐 이 세상에 없어도 될 돈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네. 길게 넣어둘 수 있는 돈. 네네. 그러니까 시급하게 써야 될 돈 말고 그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네. 내가 그 잊고 있어도 될 그런 돈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혹시 갑자기 다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수술해야 될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도 조금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 이제 반감기와 겹치면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런 상황을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아직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축에서 금융 완화로 접어드는 시점. 예. 그리고 레거시 금융들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 팔고 싶어서 안달난 시점. 예. 거기에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 예. 이 세 가지가 한때 겹쳐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다. 앞에 말한 매크로까지 합쳐지면 이제 금리 인하기까지 온다면 그렇죠. 이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확실히 호재는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고 업비트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만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매크로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시장 내에 얘기했는데 참 그래도 다행인 건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희망 회로가 태울 게 좀 있습니다. 장작들이 이게 테슬라 분들도 그렇지만 이 빠지면 근데 생활까지 빠지지 마시고 네. 생활까지 빠지지 마시고 아니 뭐 저희 리플 댓글에 이제 나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지만 그만 좀 작작해라 이렇게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뭐 그냥 헛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 체크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스케줄된 사건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